사업 생각 안 했었는데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이 코로나 경기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 늘어나는 이런 기운들이 좀 많으세요. 뱀띠 활약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왕데뷔 맘마 신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2021년도 뱀띠 분들. 아, 뱀띠. 뱀띠. 원래는 또 이렇게 순한 동물이래요.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 뱀띠가 삼재잖아요, 여기요. 삼재여도 여기 괜찮아요. 올해 신축년. 뱀띠 활약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야, 올해 운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뭘 해보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새로운 데에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기운들. 네. 그리고 문서의 운. 예를 들어서 33살이면은 차례도 하나 바꿀 이런 운기. 그리고 사업 생각 안 했었는데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이 코로나 경기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 늘어나는 이런 기운들이 좀 많으세요. 뱀띠들은. 뱀띠들 활약하셔도 돼요. 대신 이제 삼재가 좀 껴있기 때문에 삼재 같은 거는 예방 치실 분들 좀 안 좋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좋은 기운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던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 찾으셔서 방문을 하셔서 조금 이런 거는 귀 기울여갖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네. 드릴게. 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어쨌든 삼재풀이나 네. 홍수맥이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리 막아가면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삼재풀이 홍수맥이 했을 네. 때 과연 네. 진짜 네. 좋아질까? 무난해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내 주모만 믿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알아서 구축해갖고 사셔야죠. 어떻게 말을 해드려? 사실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이제 드린 질문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럼 미신 자체를 믿기가 싫다. 그러면 안 듣는 분들한테 저희도 어떻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목을 끌어다가 갖다 앉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을 끌어다가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옷이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그 옷을 입고 어디 면접 보러 갈 수는 없어.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 이제 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돈 주고 또 옷이라도 사갖고 입게 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거지. 그럼 똑같거든요. 인간에서 이제 인간 그 속세에서는 그렇듯이 아무리 뭐 믿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언도 드리기가 쉽지만은 안 믿고 반감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이것만 푸시면 좋은 일이 있으시는데 무조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감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신도 그 우선을 어떻게 믿고 해줘요? 본인이 살자고 본인이 좋자고 하는 걸 갖다가 본인이 못 믿고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인간에서 이렇게 움직였듯이 꼬질꼬질한 옷 입으시고 면접 보러 가셔야지. 그건 내 탓이요 하셔야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전혀 지금 추리닝을 입으셨다고 해서 네. 절대 뭐 이 촬영에 대해서 뭐 절대 대충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요. 좀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요. 사복을 입으신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 평상시 때 한복 엄청 입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저도 제 생활이 있는 거고 네. 시청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네.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편안한 거니까 보시는 분도 그렇죠. 한복 입고 막 격식 그 갇혀가면서요 네. 겉과 속이 틀린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 방금 멘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오해하실까 봐. 아니 근데 왜 쟤는 이제 쟤는 트레이닝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신 거기. 그런데다가 기도 갔다가 바로 와갖고 찍은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분이라. 네. 바쁘신 분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오케이.